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원에서 자취하고 있는 자취생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할까 하는데요. 중국 음식을 안 먹은 지가 좀 오래돼서 오랜만에 중국집에서 한가득 사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건 쟁반짜장, 쟁반짜장이고요. 그리고 탕수육 세트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2만 원이요. 2만 원. 왜냐면 쟁반짜장이 1인분짜리가 아니고 2인분짜리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쟁반짜장 2인분짜리입니다. 오. 짜장면 먹기 전에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일단 한입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집 맛있다. 와, 이집 진짜 맛있다. 이 고시원 바로 밑에 짜장면 집이 있거든요. 1층에. 엄청난 맛입니다. 이게 짜장면이 그냥 짜장이 아니고 쟁반짜장이잖아요. 그래갖고 소스가 간이 딱 좋아요. 그 너무 막 느끼한 그런 짜장의 맛이 아니에요. 되게 매콤해. 매콤하면서 간도 진짜 잘돼 있어요. 단무지 안 먹어도 될것 같은 정도인데? 콜라님 안녕하세요. JJ 형나 기억해? 네, 알아요. 댓글 자주 달아드렸잖아요. 아유, 킹카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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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조금 면이 좀 창렬이 면이 좀 적네요. 지금 몇 젓가락 안 먹었는데 지금 야채밖에 안 남았어. 아까 보니까 밥 퍼올라 그랬는데 밥도 없던데 여기.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율님. 네, 댓글 달아드릴게요. 열심히 달아드릴게요. 최대한 할수 있는 한. 네, 경수님 대신에 읽어드렸습니다. 누가 처음 들어와? 네, 전정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근데? 꼬장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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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을 후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뭐야, 뭐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쫀득쫀득해서 맛있거든요. 이거 오징어예요? 그리고 쟁반짜장이라서 버섯도 크게 들었어. 아, 이게 오징어래요. 되게 쫄깃쫄깃해. 근데 이게 오징어인지 몰랐거든요. 생긴 게 밑에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징어가 이렇게 생겼나? 맛있어요. 맛있는데 면이 2인분이라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뜯을게요. 그냥 면다 먹어가지고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 아직 탕수육은 먹지도 않았네. 아, 죽순. 죽순이에요? 아, 죽순이었구나. 이제 비로소 면이 이게 2인분이지. 그래, 이거 두 개를 합쳐놨어야 2인분이네.
먹겠습니다. 아, 일단 되게 맛있고요. 킬즈님 5,000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고시원 방에서 먹방 중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못 떠들어요. 이 정도가 딱 맥시멈이에요. 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저만 고시원이 아니네요. 힘냅시다, 여러분. 아, 알바 몇 시간 뜨냐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10시간씩 하고요, 평일날은 한 3, 4시간? 짧으면 2시간 그렇게 해요. 아, 이거 죄송해요.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먹기만 했네. 네, 전정훈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소리 들려드릴게요. 탕수육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Q&A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탕수육은 부먹, 찍먹 둘 다입니다. 처음엔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어 먹는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게 탕수육은 미리 튀겨놨던 느낌이에요, 지금. 바로 튀긴 게 아니야. 제가 치킨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튀기고 튀겨놓은 거랑 바로 튀긴 거랑 구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진원님 안녕하세요. 짭짭하지 마세요. 아니, 짭짭 안 하고 먹을게요.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나서 돼요. 알아서 짜장면 먹을게요. 고시원 나가면 어디 가냐고요? 뭐 어디든가 좋은 데로 가겠죠. 이따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겠습니다. 요게 오징어죠, 요거. 그래, 이게 오징어인데 아까 죽순 어디 갔지? 죽순. 아, 요거 죽순. 그리고 얘는 죽순이죠, 얘. 근데 식감이 되게 오징어 같아서 왜 이렇게 쫄깃쫄깃한 건지 몰랐어요. 아, 몇 시까지 할 거냐면요, 오늘 저 12시에 알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끌 거예요, 아마. 일단 밥부터 먹고 지금은 여러분 먹는 거는 본방이 아니에요. 지금 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머리 좀 닦으라고. 죄송해요, 여기가 땀이 많이 나요. 되게 더워요. 원래는 여기서 나시티 하나 입고 있거든요.
고시원에서 코 골면 쫓아.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김현태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이크 얼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마이크 24만원인가 25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예전에 UFO 샵 블랙 에디션이거든요. 아, 이거 면이 없다, 너무. 근데 건더기가 너무 맛있어서 쫄깃쫄깃한 것도 많고. 네, 저 31살입니다. JJ 스키야. 쟤는 항상 글을 저렇게 남겨. 재밌는 친구일세.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맞아요. 밥 비벼 먹으면 이거 분명히 꿀맛인데, 이거. 밥이 없어. 오늘 아까 고전. 이거 김치 갖고 오면서 밥통을 열어봤거든요. 밥이 없어요. 형 컨셉, 아 그게 컨셉이야. 이스키야 이스키야 그러면서 댓글 다는 게 컨셉이래요. 이게 그냥 짜장 소스에다가 탕수육 무쳐 먹는 거는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쟁반 짜장이라서 양념이 간이 잘 돼 있어 갖고 맛있네요. 이제 면은 다 먹고 소스만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뒀다가 내일에 일용할 양식으로 싹 쓰고, 여기다 밥 싹 말아갖고 딱 해서 빵 먹으면 캬. 아, 군만두, 이 삼각군만두. 이것도 소스에다 싹 찍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소리가 좀 잘 났으면 좋겠는데. 네, 한정민님. 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정민님, 네,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고시원 얼른 탈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제가 고시원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탕수육은 찍먹을 딱 먹을 때는 찍는 것도 다 찍으면 안 돼요. 끝에만 이렇게 끝에만 찍어서 반은 이렇게 소스에 묻어 있고 반은 안 묻어 있는 그 상태로 딱. 그래야 이 바삭함을 동시에 딱 느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튀겨놓은 지 좀 오래돼서 바삭하진 않다. 짜장면은 진짜 맛있었는데. 아, 이거 마이크 산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저 유튜브 시작할 때 샀었어요. 근데 생방을 그동안 잘 안 해서 안 썼었어요. 보면 볼수록 다크서클이 심하다고요. 그럴 거예요. 왜냐면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메이크업이 지워지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생방은 자주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솔직히 좀 힘들어요. 여기 나중에 좀 이사 가면 자주 할게요.
아, 소정님 또 읽어드려야죠. 저렇게 색깔 하트를 저렇게 뾰뾰뾰뾰뾰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유진이 안녕? 이사는요, 이사는, 진짜 이사 갈 계획은요, 지금 한두달 후로 보고 있어요. 알았어요. 하트 한거다 읽어줄게요. 이태현님, 그리고 1층님, 읽었어요. 얘들아, 하트 그만해, 이제. 네, 곰러브님, 안녕하세요. 누구야, 이제? 엉뚱님, 안녕하세요. 야, 콜라야, 넌왜 그러냐? 아, 하트가 너무 많이 날라. 네, 뭐야, 니니에님인가요? 니나이님인가요? 안녕하세요. 그래, 하트 속의 메롱, 김영현님. 네, 저렇게 하면은 딱 눈에 딱 띄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하트 세례 감사합니다. 하트 안 읽으면 구독 취소. 야, 이거 어떻게 다, 잠깐만 읽어볼까요? 네, 얼굴 콤플렉스님 맛있냐고 또 여쭤보셨고, 정예쁜님이니까, 네, 그리고 조력구님, 그리고 이현진님, 네, 그리고 주현님, 이율님, 스웩님, 그리고 위에 안대현님, 이효진님, 쟈니님, 오케이, 지니님이구나, 지니님. 됐습니다. 다 읽어드렸습니다. 일단 땀좀 닦을게요. 밥을 먹어야지, 빨리. 근데 이쯤 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요때부터 부먹이 시작됩니다. 자, 부먹은 완전하게 다 탕수육이 젖을 때까지 좀 섞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젖은 애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탕수육, 양파 딱 해서 야채랑 같이 딱, 아이, 아이, 이렇게 해서 네, 저 콧구멍 커요. 제가 이게 사람들이 콧구멍 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알려드릴까요? 새끼손가락이 두꺼우면 콧구멍이 커요. 코 이렇게 파잖아. 제 손가락이 두꺼워서 콧구멍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건다님, 안녕하세요. 그래, 경비님, 안녕하세요. 야, 협박하지 마. 이름 안 부르면은 우리 구독 취소한다고 협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 놀리래. 진짜라니까. 야, 내 손가락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갖고 이걸로 코를 파면은 콧구멍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밥 먹다 코 파는 얘기해서 죄송한. 아, 내가 들어간 거구나. 네, 디디님 안녕하세요. 그럼 아가 때는 콧구멍 안 컸. 네, 저 애기 때는 콧구멍 안 컸어요. 진짜로. 태어날 때부터 콧구멍이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 손가락이 먼저 성장을 해요. 그 손가락으로 계속 코를 후벼파다 보면 콧구멍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밥 먹다가 자꾸 더럽게 이런 얘기만 하네요. 탕수 만두입니다. 이렇게 딱 끈적끈적하게 딱.
네, 종이종이님 안녕하세요. 야, 얘들아, 얘들아, 안 읽으면 구독 취소한다 협박하지 말어. 왜 그래? 무섭게. 아이고,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읽어야죠. 후원 들어온 거. 네, 이거 일자 세 개,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아이아이 아닌가? 네, 1,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꽁스님, 형 실시간 첫 후원했던 거 저였던 거 알죠? 마지막 후원도 제가 할 거예요. 몇년 후일지 모르지만 머리 자르시고 훈남 되셨어요, 형님. 사랑한다. 우리 꽁스님 많이 구독해 주세요. 저분도 유튜브 하세요. 유튜버 분이시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네, 많이들 구독해 주세요. 제발 탈출 좀 해주세요. 야, 형이 밥은 먹고 탈출을 하자. 탈출을 하려면 에너지가 꽤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유, 빨리 먹을게요. 빨리 먹고 취소합시다. 취소합니다. 탈출합시다. 그럼 진짜로 탈출하지 가짜로 탈출합니까? 알았어, 읽을게. 자, 월크킴님 나가신다고 지금 댓글 달아서 읽었습니다. 네, 상윤님 안녕하세요. 패커스님 안녕하세요. 도코다이님 안녕하세요. 탕수육 소스에다가 단무지를 찍어 먹으라고 그럼? 이거 맛있어요? 탕수육 소스가 좀 시큼하고 새콤달콤한 맛이고, 얘는 그냥 시큼한 거고, 그걸 두 개를 딱 이렇게 딱 찍어서. 뭐야, 이게. 어, 저 허민호님, 진짜 허민호님이에요? 그 많이 드시는 분이요? 닉네임 똑같은 거 아니야? 안면 근육 움직이는 거 섹시. 안면 근육 저 눈썹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고시원 김치만, 야, 고시원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가 고시원 김치예요. 응? 야, 고시원 김치는 뭐랑 먹어도 맛있어. 고시원 김치는 단무지랑 섞어 먹어도 맛있고, 딱 해갖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어? 요거랑 만두랑 딱 해갖고, 요거랑 만두랑 딱 해갖고, 응? 아, 생각해보니까 마실 걸 사왔는데, 아. 아까 레알 허민호님이었어요? 진짜예요? 복염도 왔음. 야, 구라치지 마, 이씨. 복염님이 내 방송을 왜 봐? 진짜 고민호님인가? 잠깐만, 나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아이디 저거 아니에요? 헐, 레알이네. 안녕하세요, 고민호님. 네,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 많이 드시는 거 되게 부러워요. 제가 많이 못 먹어갖고. 감사합니다, 고민호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방송 킬때 한번 놀러 가야겠네요. 자, 중국 요리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